저번에 했던 것들은 이제 뼈대로 하는 것들 주로 했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삼방전개하고 제비축자연 지금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것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판재랑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판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때 나름대로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그럼 오늘부터는 이제 뼈대가 아니라 판재로 뭔가 작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판재도 뼈대처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구조 어디에 쓰일 거냐 얘가 어느 부분으로 이제 구조를 만들어질 거냐에 따라 가지고 얘가 판재이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또 이제 거기서 문제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게 이제 판재로 하는 맞춤 중에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처음에 하나 봐야 될 거는 이런 부분이겠죠. 뼈대도 마찬가지였지만 뼈대에서도 뭔가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외관을 형성을 해야 된다. 외관 공간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가 세 개가 만나는 지점들이 여러 군데, 여덟 군데가 반복돼가지고 하나의 형태를 만들고 형태가 만들었으면 중간에 이제 구성을 해야 될 텐데 여기에 서랍을 달 것이냐 문짝을 달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차후로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구성이 돼야만 칸 나눔을 하는 거죠. 그 큰 하나의 공간을 위아래로 칸을 나눌 것이냐 좌우로 칸을 나눌 것이냐가 이제 또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또 들어가는 구조들을 하기 위해서 제비총 맞춤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위아래로 칸을 나누거나 좌우로 칸을 나누거나 하는 부분들을 진행을 했던 게 이제 앞에 수업을 하셨던 것들이죠. 그러면 판재도 마찬가지죠. 뭔가 외관을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외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히 옆에 판재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옆에서 이제 네. 두 개의 마구리 면끼리 뭔가 형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형성을 할 것이냐. 당연히 지금 보여지는 이 맞춤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더 다양한 맞춤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보다 난이도가 높은 거, 이거보다 난이도가 낮은 거, 아니면 지금 이렇게 하는 이런 맞춤 말고 다른 방식의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근데 난이도 있는 것들을 분명히 진행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또 있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거를 하면서 다양하게 먹금 넣는 기본적인 원리 같은 것도 분명히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걸 하면서도 나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 가지고 있는 물성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어떤 부분들을 같이 말씀드릴 거라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버무려지면 이거보다 좀 더 편한 것들 아니면 쉬운 것들은 분명히 먹금 넣는 거 아 이런 방식은 이렇게 넣어야지 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실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시다 보면 당연히 만드는 데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아닐 수 있다. 진행을 할 텐데 이 부분은 주먹장이라고 해요. 네. 지금 보여지는 부분들은. 그래서 이 부분이 쓰이는 것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보이다시피 다양하게 이제 하나하나 파놨죠. 네. 얘는 남아있고 얘는 파고 남아있고 파고 남아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 하나씩 한 칸씩을 건너뛰면서 뭔가 이런 식으로 손가락에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판재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는 이것도 판재인데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는 뭐 간단히 놓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원래는 여기 뭔가 껴지는 건데 그거 빼놓고 왔어요. 그냥 얘가 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가 반복돼야 네모난 박스 형태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만들었을 때 뒤에다가 알판을 뭔가 하나 껴서 앞을 막아준다고 이 뒤쪽을 막아준다고 하면 이제 얘가 공간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뭔가 닫혀있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분할해서 쓸 것이냐. 뭐, 당연히 좌우로 분할을 하거나 위아래로 분할을 하는 부분에 대한 구조가 또 이제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또 다음 시간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 부분을 하는 거죠. 이 외관, 한쪽 모서리 부분들을 형성하는 거. 얘는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가 분명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이런 공간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부분들이고요. 얘는 크게 따졌을 때 뭐 가구의 외관을 형성할 수도 있긴 하지만 내부에 들어가는 어떤 구조들을 만들 수도 있어요. 당연히 서랍이라는 것들이 이게 서랍인데요. 이게 서랍인데 얘도 판재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세워놓는다고 보면 이 폭은 깊이 이건 차이가 있지만 이 구조랑 똑같이 생긴 거죠. 네. 기본적으로 네모난 판재가 네 개 들어갔고 뒷판에 막아져 있고 여기가 뚫려져 있어서 얘를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 가지고 뭐 문짝을 달 수도 있고 서랍을 달 수도 있고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서랍 또한 판재의 연속성이다. 그래서 이 판재로 만들어지는 이 맞춤을 여기다 적용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거하고 여기서 보여지는 이 맞춤 자체가 조금 다른데 얘도 주목장이라는 그런 이름을 불려요. 얘도 여기에 쓰는 것들을 그대로 여기다 쓸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뭔가 큰 외관을 만들 수도 분명히 있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 서랍이라는 부분들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쓰이는 거는 서랍의 앞판들이 분명 이렇게 들어가서 뭔가 일을 할 텐데 들어갔을 때 앞면에 나무의 무늬들이나 아니면 내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걔를 훼손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여기에 막혀 있기 때문에 여기가 그대로 나무 자체만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서랍이라고 하는 특성, 앞판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식의 적용이 많이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얘도 이거에서 조금 발전된 형태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진행을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조금 힘들다고 하면 당연히 얘를 기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꿈넣는 방법들이 비슷해요. 아니면 이거를 기본으로 한번 하고 여기에서 이제 한번 더 해볼 수는 있죠. 내가 서랍이라는 걸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걔네들을 진행하기 전에 아 얘를 테스트 삼아서 하나 할 텐데 얘랑 별반 다르지 않아서 크게 문제되는 부분들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얘를 바탕으로 아 이거는 이렇게만 조금 변형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말씀드리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여기에도 있고 얘는 뭐 연필 보관하는 뭐 그런 부분들인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뭐 작지만 판재로 이루어져 있고요. 밑판이 하나 껴져 있고 칸이 하나 나눠져 있긴 하지만 이런 식의 것들도 이런 주먹장이라는 걸 응용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간단하긴 하지만 얘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보이는 얘 또한 이것도 주먹장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밑에 다리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이 형태만 봤을 때는 주먹장으로 네모난 박스를 하나 만든 거죠. 네네. 박스 만들어가지고 뒷판 하나 끼고 문짝을 어떻게 달 것이냐, 문짝을 이렇게 달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달 수도 있긴 하지만 얘는 두껍다지 문이라는 그런 문이 적용돼가지고 책개 형태처럼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내부 또한 어떻게 지금 칸이 나눠져 있긴 한데 얘는 제비촉이 적용되어 있진 않지만 제비촉에서 뭔가를 빼기만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구조에서 우리가 할 다음 시간에 할 그런 구조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조그만한 부분만 빼면 이런 형태가 바로 적용이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 부분들을 따지고 보면 뭐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거나 전혀 새로워지는 그런 형태를 진행을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것들이 거중 다 비슷한 그런 계열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런 판재로 하는 거하고 뼈대로 나누어 놓긴 했지만 기본적인 어떠한 원리들이 또 다를 것이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또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보면 판재라는 거는 각재를 이렇게 쭉 늘여놓은 형태가 비슷하죠. 네. 네모난 각재를 옆으로만 쭉 넓혀서 넓혀만 놓으면 그게 판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이 판재 또한 얘를 쭉 줄여가지고 좀 더 가늘게 만들어 놓으면 걔네가 각재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고 얘가 뭐 판재는 뭐 철로 만들고 각재는 뭐 다른 걸로 만들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같은 나무라는 물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소재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연관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구분하기 편하고 이해하기 편하시도록 일단 구분은 저도 얘기하기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같이 만나는 부분들이 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할 텐데 그렇다고 하면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주먹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할 거기도 하고 얘네들이 주먹장이라는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가구를 만드는 순서로 따지고 보면 뭐 나무를 준비를 하고 재단을 하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지나가서 주먹장이라는 거 하나만 보고 아니면 이런 맞춤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지금까지 했던 거, 우리가 했던 맞춤들을 하나하나 되는 거죠. 삼방정리라는 걸 하기 위해서 걔네들을 어떻게 먹금을 넣을 것이냐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 가공에 대한 순서가 있다고도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들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야만 얘가 만들기가 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렇다고 하면 주먹장이라는 것 또한 얘네들도 먹금이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넣어야 될 거고 그리고 얘네들을 그 설에 맞춰서 잘 가공하고 조립하고 뭔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단계별로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했던 먹금하고 얘 이 주먹장이라는 부분에 대한 먹금하고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까지는 남놈하고 순놈이라는 부분들을 구분을 해가지고 같은 구무게로 선들을 그어서 서로 이렇게 겹쳐봤을 때 선들은 당연히 일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 잘 먹금이 넣어진 거고 얘를 얘가 따졌다고 하면 얘는 안 따지고 얘가 남았다고 하면 얘는 따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서로 상반되는 부분들을 파주거나 남기거나 해서 걔네들을 이제 나중에는 꼈던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 같은 먹금을 한 번에 같이 넣었어요. 순놈, 안놈을. 근데 이 주먹장이라는 거는 이 과정상 어떤 한 부분들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다음 부분들을 그거를 대고 긋는 과정들을 보통 그렇게 진행을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뭐 이렇게 넣는데 같이 넣어가지고 얘를 하는 거는 안 되겠느냐? 뭐 자른다면 그럴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용이한 걸로 보자면 어떤 한 부분을 먼저 넣고 그 부분을 다 마무리 짓고 그 부분대로 선을 다시 대고 그어가지고 걔네들을 가공을 하는 게 훨씬 더 먹구매 수월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앞놈하고 순놈이라는 거를 같이 긋지 않는다. 어떠한 순놈을 먼저 긋고 그 다음에 앞놈을 나중에 순놈 가공한 거를 그대로 대고 긋는 거죠. 어떤 얘기냐면 이게 순놈이라고 하죠. 얘가 순놈이라고 하면 순놈 앞놈을 같이 구워서 한다는 거는 얘 따로 먹금 넣고 얘 따로 넣어가지고 얘 얘대로 가공하고 얘 얘대로 가공해서 끼면 딱 맞아야 될 텐데 얘는 순놈이라는 걸 먼저 먹금을 넣고 얘를 손을 그리듯이 얘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 돌기가 있을 만한 뭐 촉이 될 만한 부분들을 대고 그대로 그려서 이거를 그대로 띄어내겠다는 거죠. 띄어내서 끼면 대고 그린 거니까 이제 잘 맞아 들어가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이런 주먹장애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같이 넣지 않고 따로 넣는다. 그러면 얘네들을 따로 넣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묶음을 넣어야 되고 얘도 그러면 여기서 보여지긴 하겠지만 뭔가 칸수라는 게 있죠. 네. 지금 칸수를 한번 세워볼게요. 여기서 보이는 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뭔가 아홉 칸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네. 이 면에서 봤을 때 아홉 칸 등분으로 된 것들을 적당한 사이즈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하고 얘하고 사이즈가 같아요. 이런 정분할되어 있는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분할을 할 것이냐, 사이즈는 어떻게 정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은 이런 각도들이 또 똑같아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넣을 것이냐가 오늘 묶음을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만한 넓이에서 얘를 몇 칸으로 나누냐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왜냐면 서로 이런 결합력이라는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면적이 얼마나 겹치냐에 따라 가지고 결합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아홉 칸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이 칸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칸수가 많아져서 겹치는 면적이 넓어졌다고 하면 그만큼 얘가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얘를 어떤 용도로 쓰이는 어디 위치에 얘가 구조가 위치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얘를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형태로 좀 높게 만들어 가지고 내 의자로 써야 되겠다고 하면 그만큼의 뭔가 좀 더 강도를 많이 가져야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무게를 실려야 되고 흔들기도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얘가 잘 견딜 수 있게끔 뭔가를 해야 될 텐데 만약에 이렇게 칸 나눔을 하는 게 좀 불편해가지고 얘를 칸수를 많이 줄였다. 얘를 지금 아홉 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뭐 다섯 칸, 세 칸짜리로 뭔가 진행을 했다. 세 칸이라고 그러면 여기 하나 남고 여기 하나 남고 이렇게 따이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면 얘가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얘가 내가 만들고자 하는 뭔가 의자로 썼을 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할 것이냐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주먹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이 분할이라는 부분들을 적당히 감안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얘를 어느 위치에 쓸 것이고 어느 몇 개로 나눴을 때가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찾아가야 될 텐데 그 부분들은 그 하시면서 이제 나무라는 물속을 이렇게 겪어보면서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뭔가를 제작을 할 때 이제 제가 도움을 드리는 부분들이 하겠죠. 아 이런 부분들은 몇 칸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뭐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해드리는 부분들이 제가 이제 나중에는 해야 될 부분이긴 하겠죠. 그러면서 선생님들도 아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해보고 진행을 해서 아 그게 괜찮다 싶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 개념을 잡아가시는 게 맞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칸 나눔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하나 여기서 좀 더 유심히 봐야 될 거는 그러면 이런 칸 나눔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편하게 할 수 있겠느냐. 자, 하나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까 이제 이렇게 분리된 걸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공해서 뭔가를 낀다고 하면 자, 그러면 어떤 거를 먼저 만드느냐. 이제 얘네들을 먼저 만들어요. 얘네들이 뭐냐면 얘를 순놈이라고 먼저 하고요. 그래서 얘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냐면 이 면에서
주먹 모양이 보이는 것들을 순놈이라고 의미를 그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면이죠. 면에 이 각도 모양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먹 모양처럼 보여가지고 얘를 주먹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면에 주먹이 보일 것이냐. 그럼 얘는 면에서 주먹이 안 보여요. 얘는 암놈인데 면이라고 하면 이쪽 면이 되겠죠. 이쪽 면에서 얘는 반듯하게만 선들이 그어져 있잖아요. 얘는 이, 여기서 본다고 그러면 각이 있겠지만 이 면에서 봤을 때 얘는 그 각도 모양이 안 보여요. 주먹장처럼 생기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얘를 암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먼저 만들어야 될 게 이 순놈이라고 하면 순놈을 나중에 암놈에다 대고 그리겠다고 하는 거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얘를 가공을 해가지고 여기다 대고 얘를 선들 이렇게 긋는 거예요. 그어가지고 얘네들을 가공을 해서 끼면 얘네들이 짝이 되는 부분들이 이 만드는 순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아까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그래서 그런 결합력이 분명히 있고 아 결합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얘가 쓰이는 위치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 그랬을 때 몇 칸으로 나누고 뭔가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중요한 부분처럼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칸 나누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제가 뭔가 도움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선생님도 하나하나 이제 가져가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으로는 이 나무 두께가 만약에 뭐 10mm다 그랬을 때 이 한 칸의 넓이가 뭐 30mm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게 만약에 10mm다 이 한 칸의 넓이가 30mm다 그럼 3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배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뭔가를 진행을 하시는 게 네, 일반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부분들이 되겠죠. 만약에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이 두께보다 이 칸이 훨씬 더 얇아요. 그래서 얇게 가는 거야 내가 뭐 하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너무 넓어졌을 때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커지는 부분이겠죠. 많이 늦는 거야 내가 좀 더 일을 많이 하고 뭔가를 하면서 진행을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넓어졌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죠. 내가 구조적으로 약해지는 부분일 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만든 것들 기본적으로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몇 개를 넣었을 때 가장 적당하게 넣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겠죠. 왜 그러냐면 얘를 만드는데 한 칸이 더 늘어나거나 두 칸이 더 늘어났을 때는 그만큼 일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뭔가를 가공을 하나 더 해내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가장 적당한 강도를 가지게끔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얘를 봤을 때 얘가 이 정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아 보인다고 하면 더 많이 늘어났을 때는 이런 무늬처럼 보이는 이 패턴들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보여지는 부분들이 예쁠 것이냐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죠. 뭔가 튼튼하면서도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 그래서 그런 미적인 부분들 아니면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내가 적당한 부분들을 정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거는 정분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제 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특히나 외국 같은 경우는 얘 순놈이라고 할 수 있는 얘네 마구리면처럼 보이는 얘 까만색 것들을 되게 좁게 쓰는 부분들도 되게 많아요. 좁게 얘를 더 좁게 가는 거죠. 좁게 진행을 해서 뭔가 얘가 이 크기하고 이렇게 하고 대비가 일어나면서 나름대로 재밌게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걔네들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는 기본적인 나눔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거는 정분할에 관한 것들을 진행을 할 것이고 그렇게 변화해서 뭔가를 하는 것들은 뭐 차후에 진행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보는 것 또한 얘도 정분할은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얘네들이 좀 작죠. 얘에 비해서 칸에 비해서 지금은 균일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여기서 균일하다고 하는 것들은 이 사이즈가 균일한 거예요. 이 두께 이 중앙선을 쭉 그었을 때 중앙선에서 여기 이런 넓이들이 균일하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쪽에서 쳐다봤을 때는 얘네들은 좀 좁고 얘네들은 좀 넓고 좁고 넓고 하는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게 맞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거랑 조금 다르게 얘는 아예 얘네들 좁게 만들어서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은 이거 정분화라는 거를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얘네도 나중에 진행을 해 보실 수는 있다. 근데 오늘은 정분화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주요일 것이고 자 아까 칸수를 켰을 때 얘가 9칸이었어요.
보통 가구를 만든다고 하면 비대칭적으로 만들 수도 있죠. 비대칭이 어떤 거냐, 얘가 앞면이거나 얘가 뒷면이라고 했을 때 얘가 중앙이잖아요. 가운데라고 하면 얘를 접었을 때는 대칭이라는 건 무늬가 딱 맞는 것이고, 비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하고 반대로 접었을 때 무늬가 안 맞는 것도 분명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제작을 할 수도 있죠. 아, 내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제작을 해야겠어 하고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대칭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주목장에서 많이 쓰이는 거예요. 비대칭으로 한다는 게 틀렸다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비대칭으로 보면 저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그것도 한 여기에서의 뭔가 응용만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한 칸만 적게 그린다거나 하면 가능한 부분이니, 보통 주목장을 대칭적으로 균등분할 할 때는 홀수로 칸을 잡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지금 9칸인 거죠. 그렇게 만들어져야만 얘가 대칭으로 만들어져요. 자, 비대칭이라고 했던 거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겠죠. 여기 지금 남아있는 칸인데 얘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8칸짜리잖아요 자, 이걸 중앙으로 했을 때 얘가 겹쳐진다고 하면 첫 칸이 얘는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남아있고,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가 홀수로 뭔가를 칸을 나눠야만 얘가 대칭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칸들을 나눌 때 3칸, 5칸, 7칸, 9칸, 11칸, 뭐 13칸 이런 식의 뭔가 등분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칸들이 나머지 이 가운데 있는 칸보다 보통 좀 좁게 써요. 제가 이제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자, 그래서 뭔가 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넓이에서 내가 몇 칸으로 나눌지를 결정을 한다고 하면 이 한 칸의 넓이들이 정해지겠죠. 이게 뭔가 이제 그 300이라고 하죠. 이게 300mm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300이라고 하면 얘를 9칸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나누대로 뭔가 나누기를 해야겠죠. 300 나누기 9로 진행을 해야 될 텐데, 보통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 칸하고 첫 칸, 이 칸하고 여기 마지막 칸은 이 중간보다 조금 좁은 게 좋아요, 보통.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칸하고 이 칸하고 반절씩을 줘요, 이 한 칸에.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한 칸 합쳐서 한 칸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등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넓이를 9칸이니까 이 끝에는 합쳐서 한 칸이라고 했으니까 8등분을 하는 거죠. 이 넓이를 8등분을 해가지고 이 가운데는 7칸을 쓰고 여기하고 여기 반쪽짜리를 하나씩 줘가지고 얘를 9칸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등분을 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등분을 하셔라. 이거는 누가 정해주는 것보다도 제 의견이에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훨씬 더 이 구조적으로 안전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만들고 나서나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 넓이를 등분을 할 텐데 어떻게 등분을 하느냐, 내가 9칸짜리를 만들고 싶으면 첫 칸하고 마지막 칸을 반칸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하고 얘하고 합쳐서 보면 한 칸이니 얘를 8등분으로 나눠라. 이 넓이를 그렇게 해가지고 반절 주고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반절 주는 것으로 등분을 진행하는 게 좋다. 그런 식의 것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등분을 했다고 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 이제 선을 넘기는 작업들이 필요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쪽 한 면에 대고 대고 뭔가 이제 묶음을 넣었을 테니까 그 선들을 입체적으로 뭔가 선들을 넣어줘야겠죠. 여기서 보듯이 이 한 면에 대한 뭔가 등분을 했으면 당연히 이 각도에 대한 선들도 분명히 넣어야 될 것이고, 이쪽으로도 선들을 넣어야 될 거고, 이 뒤편에다도 분명히 선들을 넣어줘야 얘가 입체적으로 선이 넣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묶음을 어떤 식으로 넣을 것인지 한번 진행을 본격적으로 해볼게요.